엘리게이터 가아가 미국 네오쇼강에서 발견돼 현지 생태계 파괴 우려를 낳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캔자스주를 흐르는 네오쇼강에서 낚시를 하던 데닐리 스미스가 몸길이 1.37m, 몸무게 17.97kg의 엘리게이터 가아 새끼를 잡았습니다. 엘리게이터 가아는 화석 기록이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원시적인 조기 어류로 주둥이가 악어를 닮은 것이 특징이며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어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에 엘리게이터 가아가 반입되면 주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엘리게이터 가아는 미국 남동부의 늪지대나 멕시코, 니카라과에 주로 분포하며 약 4에서 6m까지 자랍니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엘리게이터 가아가 어떻게 네오쇼강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